얼마 전에 TV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옛날에 농구 황제라고 칭송받았던 허재 씨가 나오는 그뭐 프로그램 있죠.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허재 씨 아들이 지금 또 프로농구 선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응원하는 이래 프로그램을 나오면서 이제 옛날 선수하고 지금 선수하고 3점 슛또 그리고 또그저그뭐 프리드로우라고 합니까? 그 넣는 것을 시합을 이제 하기로 해서 이래 10개씩 하기로 했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 옛날 선수들이 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미 허재 씨도 무슨 나이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운동을 거의 안 한답니다. 사실 지금은 농구면 공도 안 잡는데요. 그렇지만은 새로 또 농구공을 잡아서 다시 한번 넣어봐도 그 옛날 그 감각에 의해서 슛이 거의 정확히 들어갑니다. 막 10개 중에 10개가 다 들어가기도 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프로농구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의 슛 정확도가 떨어졌다. 다시 하게 뭐냐면 신장은 커지고 몸집은 비대해지고 경기는 격렬해졌지만은 슛률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3점 뭐 바운드 그 라운드 슛에서 벗어나서는 뭐 20%고 안에서는 뭐 60%다 뭐 제가 들은 기억으로 하여튼 어쨌든 지금 모든 선수들이 그 슛률이 너무 떨어져서 전체적인 프로농구의 점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똑같이 4쿼터를 하죠. 4쿼터 경기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점수가 막 110점 대막 이래 막 나와서 막 경기는 요즘은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농구는 결국 슛을 넣어야지만이 골이 들어가야지만이 또 다음 팀이 또 잡아서 또 골을 넣고 한대 계속 불발이 튀게 나온다든지 뭐 어긋난다든지 아예 뭐 뒤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자꾸 득점을 하지 못하는 공들이 자꾸 나오니까 경기가 말 그대로 좀 덜하죠. 축구도 골이 자꾸 나고 해야 재미가 있듯이 특히 농구는 한번 공격하면 거의 공격에 골을 많이 넣는지 그래서 점수가 뭐 100점 넘어간 점수 나오죠. 축구가 100점 넘어간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축구는 또 축구대로 또 성향이 있고 야구는 야구대로 성향인데 어쨌든 그만큼 슛 정확률이 떨어져서 평평히 떨어졌답니다. 특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기타를 안 들고 있으니까 좀 기타 선생 같은 맛이 없네, 그죠? 그 씨름의 우리나라의 대부이면서 씨름 그 해설을 하던 이만기 씨, 여러분 이만기 씨가 나보다 나이 실제적으로 한살 적습니다. 그냥 이제 저하고 안면 없지만은 뭐 없지만 어쨌든 그냥. 태어난 연식으로 봐서 저보다는 나이가 한살 적고요. 이만기 씨가 되게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도 오히려 한살 밑입니다. 이만기 씨가 옛날에 벌써 20년 전쯤인가 해설을 할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즘 선수들이 잘 먹고 해서 몸은 비대해졌지만은 기술력은 훨씬 없어졌다. 테크닉은 그만큼 뭐 들배지기 뭐라 그럴까 뭐 안다리 걸기 뭐라 그럴까 배지기, 그러면 뒤로 또, 넘기기, 이런 게, 기술력이 없어졌어. 그냥 몸무게만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씨름판이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관중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 가지, 관중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는, 꼭 그런 것만으로 보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뭐가 장사가 안 된다. 관중이 떨어졌다. 뭐가 소비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은 불경기만 탓이 아니고,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다른 이슈들이 막 생겨나니까 원래에 있던 이제 관심자들이 이동한 것일 뿐이죠. 예. 통기타도,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있었다가
또 9년대, 2000년대 또 멀어졌다가 다시 또 복고로 돌아오듯이 모든 문화가, 그런 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씨름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고 농구도 다 돌아올 수 있지만 단지 어쨌든 경기력이 봤을 때 그만큼 이제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기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볼 때는 TV에서 기타를 잘 치는 그 K-POP의 젊은 친구들이 막동 미션 가고 뭐 현란하게 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지만은 그거는 현란할 뿐이지 통기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통기타의 정신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또 그걸 가지고 뾰족하게 답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어쿠스틱 음악의 어쿠스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음량이 들어오지 않는 순수한 그 악기만의 음량을 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어쿠스틱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면 이 기타의 소리만으로 라이브 공연을 한다든지 기타의 소리만으로 가수가 반주하는 걸 어쿠스틱 기타의 향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악기가 들어오더라도 주가 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요즘 노래하는 거 보면 이게 주가 안 되잖아요. 기꺼이 버스킹 하는 거나 사실 뭐 유명한 사람 뭐 누구 뭐 이름 난 가수들 해서 막 보면 라이브 반주기 틀어놓고 기타를 폼으로 잡으면서 막 노래해도 위험광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건 왜냐하면 대중문화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대중문화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꾸 말을 또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조일민 촌장은 항상 직설적으로 통기타를 이야기하고 강의하지만은 항상 시대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이 언젠가는 조일민 촌장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먹혀들어가는 세상의 올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앞에 허재씨와 이만기씨 예를 들었죠. 지금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시대가 우리가 그 뭔가를 근본이나 기본을 즐기면 되는 것을 자꾸 외적인 스타플레이, 농구 스타플레이로서 스타플레이어로서의 기본은 골인을 잘 넣고 점수가 높아야지 그게 리바운드를 잘하고 점수를 잘 넣어야지만이 유명한 선수인데 이게 그냥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좀 인기 많고 팬이 많고 그래도 그 중심에서 키 크다고 맨날 중심에서 뭐 경기를 하고 이런다고 스타플레이가 되어있다. 이런 이제 현상으로 간다는 거죠. 기타도 사실은 그런 면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마추어는 영원히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 정신을. 그런데 아마추어가 자꾸 프로화를 모방내고 흉내내려고 하지만은 사실 프로화 될 수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실력 향상 면에서는 조금 도움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적절한 면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 저 후배 애한테 후배 우리 기타 치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촌장님 나보고 전화 온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촌장님 혹시 손목 기타 쳐서 손목이 아파 본 적 있냐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며칠 전에 여기 이제 통기타 캠프촌에서 송년회 한다고 밤새도록 기타 치고 놀다 갔다가 아침에 나니까 손목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손목 뭐 기타 증후군, 손목 증후군이 돼서 며칠 기타 치지 말라는 처방을 받았다. 근데 그랬지.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뼈를 뭐 부었고 이빨 아프고 뭐 이빨 쓰지 마라, 밥 먹지 마라, 뭐 다리가 아프면 다리 걷지 마라. 뭔지 하지 말라는 것밖에 뭐 처방이 없지 방법이 뭐 있냐. 그냥 그래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기라. 의사들 그래요. 내가 의사로도 그렇게 했다. 뭐 여기 아프면 이거 쓰지 마라. 손가락 아프면 이거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밖에. 그러니까 손목이 아프. 그 왜 아프냐 그러니까. 막 지가 막 바이쳐서 그랬다. 나보고 그런 경험이 없냐. 그래서 좀 더 나은 이렇게 회복 방법이 없냐 묻더라고. 내가 그랬어. 나는 한 번도 겪은 적 없다. 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많이 봤습니다. 손장님은 기타를 치면서 한 번도 내 스스로의 자학을 해본 적 없냐. 그 다음에 기타 실력이 안 늘어서 괴로워해본 적 없느냐. 그 다음에 뭐 기타 치다가 손이 아파 본 적 없느냐.
뭐 손목 정욱이니 경험이 있지만은 저는 기억이 나지 하나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조민촌장 당신은 기억이 나지 않느냐? 늘 즐거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막 대학 다닐 때 솔직히 막 친구들하고 MT 가서 있죠. 그때라고 해봤자 코드 몇 개 합니까? 20개도 모르는 코드 들고 있죠. 지금이라서 이제 G코드 1을 치고 B마이너 1을 치고 막 멜로디도 막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는 게 G코드, C코드, B마이너, E마이너 이런 것밖에 몰라서 G코드 옛날에 이래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잡고 있죠. 막 동네 꼬마 녀석들 좋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쳤어요. 옛날에는 손이 막 지금 여봐요. 손이 한 바보 여러분 봤죠? 이 제 손 봤죠? 이 군살 봤죠? 손이 막 아프죠? 그래도 나는 집에 와서 한 번도 친구들한테 손 아프다, 손목 정우리 어떻다, 손모가지가 어떻다, 뭐 손이 아파서 기타를 못 치겠다 한 적 없어요. 왜? 왜? 즐거웠으니까. 내가 그랬죠. 공을 한 번도 안 차도 한 시간 내에 내도록 축구공을 쫓아다녀서 공을 한 번밖에 못 차도 쫓아다니는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축구를 재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꼭 공을 잡고 남한테 막 멋진 플레이 보이고 골인을 넣어야지만이 그 축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공을 많이 못 잡았으면 허탈해서 에이 화를 내면서 막 동료들하고 인사도 별로 안 해요. 이게 인간 삶이에요. 그러면 프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추어리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부터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즐거워야 되겠죠. 저는 영원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조민촌장이 아마추어라고 애 기타 잘 치던데 조민촌장 사람 가르치는데 뭐 아마추어라 돈 벌잖아 그게 뭐 아마추어 저 아마추어예요. 엄매 추어입니다. 엄매 추어. 엄매 추어니까 기타 치면서 막 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고 술 먹으면서 막너 불렀던 식당에서 막 같이 회원들하고 놀았던 것들 막 유튜브 막 띄울 수 있지. 아마추어니까 행동에 부자스럽지 않지. 프로 같으면 예쁜 노래만 올려야 되고 잘하는 노래만 올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 불편한 게 아니라 프로에서 돈도 잘 벌고 프로에서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촌장하면서 아마추어리즘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사람들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알려보소 통기타 가입하라 그러고 통기타 캠프촌 회원 가입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 거냐? 이제 지겹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